이번 체전에서 울산은 개최지의 2점을 살려 종합순위 10위권 이내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국내 최정상급의 실력파 선수들이 구석구석 포진돼 있기에 도전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 중에서도 육상 7종의 한국 신기록 보유자 울산시청 정현진 선수는 독보적인 기량으로 울산의 금메달을 안길 걸로 기대됩니다. 전병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전국체전이 열리지 못했던 2년 전, 울산시청 정현진은 48회 전국 육상대회에 출전해 28년 만에 육상 7종 한국 신기록을 깼습니다. 종합점수만 5,535점. 당시 2등과 무려 400점 차까지 벌렸는데 한 종목을 뛰지 않아도 우승할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점수입니다. 지난 4월 열린 대구 종별선수권대회에선 높이 뛰기 1m 83을 훌쩍 넘으며 또다시 개인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을 때를 제외하곤 체전 금메달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100m는 10초면 끝나는 경기지만 저희는 이틀 동안 제가 점수를 엎치락뒤치락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저는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육상 7종은 이틀 동안 100m 허들과 높이 뛰기, 투포환과 멀리뛰기 등 7개 종목을 치러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단일 종목에도 중복 출전이 가능한데 이번 체전은 성적이 좋았던 높이 뛰기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를 노립니다. 최근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은 뒤 이제 막 치료를 마쳤는데 컨디션 회복이 관건입니다. 무조건 금메달을 딸 목표로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분들께 육상이라는 종목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어서 좀 더 뜻깊고. 울산의 육상 7종 여제 정현진. 이번 체전에서도 또 다른 신기록을 기대해봅니다.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리는 만큼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